퇴근길 무렵까지 내렸던 비는 현재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밤사이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해서 내일 낮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최대 60mm로 제법 많은 비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내일은 여름의 네 번째 절기인 하지입니다. 1년 중 낮의 길이가 가장 긴 날인데요. 비가 내리면서 내일 공기는 깨끗하겠고 다행히 오존 농도도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까지 전국에 비가 이어지겠고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일부 내륙은 빗줄기가 굵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높게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오늘보다 낮아지겠습니다. 서부 경남은 27도에서 28도가 예상됩니다. 창원의 한낮 기온 27도, 거제 26도, 밀양과 창녕은 28도까지 오르겠고요. 부산의 한낮 기온 25도, 김해 27도, 양산은 28도가 예상됩니다. 내일도 해상으로는 바다 안개가 짙겠습니다. 물결은 남해 먼 해상을 중심으로 최고 2.5m까지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는 날이 반짝 덥겠고요. 남은 한 주 동안은 대체로 구름 많거나 흐린 날들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